좋아요? 나는 잘 생겼다. 아싸! 야호! 대한민국 냄새야 이게 바로. 난 달려가 밖에. 난 달려가겠어. 난 뛰어가겠어. 좋아요? 알라! 됐나? 됐나? 널 위해서. 다 했나? 그래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누가 놀었네. 일로 가자. 미야, 나 너는 못 가. 왜 나 꺼이? 잠깐만. 바잉. 바잉. 여러분, 이제 한국 가요. 나빈이 한국 가니까 좋아요? 응, 근데 아빠랑 일은 놔둬서 싫어. 비빔밥을 시켰고요. 아이들은 소고기. 카타르 거보다 100배 더 나. 아 진짜? 전에 카타르 항공 타서 우리 다빈이 고생했지. 맛있게 먹어. 한국인은 고추장이지. 원래 우빈이가 밥이 좀 모자라서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밥이 지금 없대요. 딱 맞게 나왔대요. 그래서 라면을 주셨어요. 참기름. 다빈이 기분 좋은가 봐. 박수 치네. 아우, 아빤 잘 드시나? 하늘에서 먹는 라면 맛있으니까? 네. 맛을 표현해주세요. 물이 안 뜨겁지만, 라면은 밥이랑 먹어요. 한국 스프라이트야. 어. 더 맛있어. 아, 조금 달라? 어, 맞아. 맛있는데 너무. 톡 쏘는 맛이 덜해? 근데 탄산음료는 톡 쏴야지 맛있잖아. 어디? 근데 나한테 너무 쎄 어쩔 때. 이거 건 너무 쎄? 아 정말 탄산이 좀 덜 들었다. 이 정도가 좋아 맛이. 잘 먹었다. 오랜만에 비행기에서. 대한민국. 빨리 따라오십시오. 됐습니다. 한국 가서 이뻐진 거야? 벌써? 와 있을 어? 거야. 할머니 와 있을 거야. 어머나. 와. 너네들 뭘 두리번거려. 한국이다. 어? 누구한테 먼저 안으러 갈까? 다빈이가 원하는 사람. 한국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엄마도 좋아요. 아싸! 야호! 대한민국 냄새야 이게 바로. 어디? 엄마다. 아까부터 나가기 싫어. 이제나 어떻게 네.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거의 2년 다. 엄마 나도 왔어. 아이고 우리 딸 나도 왔어. 자 열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싫어. 김치찌개 누가 옮겼어?
빨리 열어.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너무 몸을 불사르는 거 아니야? 불사르자. 보여줘. 가자. 화요 갈것. 오. 고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먹읍시다. 야, 이거 파도 해야 된다. 파도 안 났어. 우빈이, 저 맛있는 표정. 뭐야, 그게? 너무 맛있는 표정. 내가 얘 좀 많이 해봐. 진짜 맛있지? 김치찌개. 아니, 찌개만 하라 그래갖고, 안 했어, 뭘, 진짜로. 이거 안 한 거야. 얘가 웃겨. 얘 울어. 왜 울어? 맛있어서 김치찌개. 열무김치랑 열무김치도 잘 먹네. 그거 맛있어서 먹어. 얘 이렇게 먹고 가면 집에서 이제 내가 김치 안 먹는다고. 엄마 요리사인데 뭐라고 그랬냐. 엄마 나는 갈 때까지 김치찌개가 매일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너는 매일부터 김치 담그는 노동을 해. 내가 김치를 담으면 이 맛이 안 나지. 엄마. 그 이모가 한 거야. 먹어봐. 그건 어때? 김치찌개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어? 보리차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생수? 너 그렇게 요구 많이 하면 이모는 쫓아내. 지금 마음속에서. 조심해. 너 이모 지금 인상 자꾸 변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난 니네들 보기만 봐도 좋아. 그런 거 좀. 이렇게 많은데 뭐 걱정이. 남성 사기 시장에 왔어요. 와, 재밌다. 전복이 8마리에 10,000원이래요. 양파 천 원. 아, 이렇게 고르는 거야 우리가 엄마? 어, 골라요. 사놨는 거 심심한.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아침은 간단하게 전복죽 드세요. 빈스 남매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맛있네. 끄덕끄덕. 계속 다빈이 고개만 끄덕끄덕. 와우. 다들 난리 났어. 먹자. 간장게장. 다빈이가 좋아하는. 다빈이가 시켰어요. 장갑에 있는 것도 빨아먹고 있어. 드세요. 볶음밥이지. 마지막. 아니, 얘 화장품 사가지고 죽겠어. 나보다 더 많이 사. 그 지가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좀 들고 해. 거기 좀 들고 해. 오늘은 사골곰탕을 아침으로 먹어요. 아, 그렇게까지 먹어? 아우, 따뜻하다. 그래? 목이 아팠는데 딱 따뜻한 거 마셔야 돼. 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참게. 너 먹어. 나게 또 먹어. 알배기 배추를 3개를 사왔어요. 겉절이 할 거예요. 아이고, 요거 귀엽네. 초록색이. 물 빼고 건지고. 잘 절여졌어요? 잘 절여졌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일단. 고춧가루 옷 입히고? 옷 입혀야지. 고춧가루. 젓갈. 엄마 나 때문에 지금 컵에 따는 거지? 어. 원래 줄줄줄 붙는데. 그래. 찹쌀풀. 이거 뭐 얼마나 될래나? 한 숟갈 정도 끓인다. 여기 한 숟갈. 찹쌀가루. 때문에 떨고 있어. 내가 지금 나한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새우젓 2스푼. 와, 마늘 아주 크게 3스푼이나? 마늘 맛이구나. 손맛이요. 고춧가루. 아이, 좀 얼마큼 하는지 해봐. 하나. 그게 무슨 하나야. 완전 크게. 5 숟가락가? 숟가락가? 여러분, 5스푼인데 완전 가득! 쓱하게 5스푼. 쉬워요. 금방이요, 이게. 겉절이니까 설탕 넣어야지. 숟가락만 넣어.
다빈이도 배우는 거야? 응. 아. 그치요? 응. 그리고 비빔면. 응, 파스를 넣어야지. 버무리면 끝? 그치. 제일 쉬운. 아주, 아주. 엄마도 풀을 이렇게 조금 남겨두는구나. 응, 남겨둬야지. 어, 이거 얼려놓으면 나중에 어, 진짜 어, 편하더라. 조금만 다 있다가 기다려. 다 했어. 할머니 엄청 빨리 하셔. 5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손 안 매워? 응, 안 매워. 안 매울 리가 있나? 응, 됐어. 익으면 맛있어. 남은 한 접시는 지금 딱 먹을 거. 부추를 넣고 깨소금. 바로 먹는 거는 참기름을 띡 뚫려 많이다. 이렇게? 응. 수고하셨습니다. 별로요. 아드님은 고기를 구워 드십니다. 오. 서울에 와서도 요리를 하네. 또 찍고. 새우살이지? 어. 여기 맛있는 부분. 왜? 마이야르 반응? 인덕션보다 깨스가 훨씬 더 좋지? 여기는 인덕션도 있고 깨스도 있어서 그래도 요리하기가 더 다양할 것 같아. 인덕션이 더 좋은 거는 뭘까? 요리에서 빨리 데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화력은 그 불이 더 센 것 같아요. 그치? 레스팅 중입니다. 육즙이 고기 사이사이에 스며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레스팅 하는 거야. 자, 들어볼게요. 오! 기가 막히게 구웠죠? 오, 고기 진짜 잘 구워. 엄마 하나씩 옆에 갖다 두는 거 봐. 예쁘게도 했다. 엄마 이건 많이 익혔어요. 어. 이건 많이 익히고요. 할머니 익힌 거 드셔. 맛있다. 맛있다. 엄마도. 엄마도? 아, 아 순서가 있어요, 다빈이. 맛있네. 잘 구웠다. 안에는 안 됐어. 할머니. 다빈아. 한우랑 미국 스테이크랑 어때? 더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입에 녹아. 제대로 먹는데? 오. 엄마? 아, 여러분, 아. 맛있어. 얘들이 진짜. 얘들이 왜 이래 진짜로. 여기 먹으면 기절한다 그러고. 밥 더 먹을 거지. 우리는. 할머니가 맛있는 걸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피국물 마시지? 어. 반성하라. 네, 그쪽이 조금 더 할까 이거? 달게. 아니 아니. 이우빈 선수 고기 굽고 있습니다. 드세요. 빨리 먹어. 예, 꼬치가 잘 자른다. 해 먹은 솜씨인데. 꼭 미스방 같네. 역시 한우는 차원이 다르네. 와. 고맙다. 너무 맛있는 냄새. 봉투 열고 가세요? 네. 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궁이 씨, 붕어빵을 샀는데 두 개는 애들 이렇게 하나씩 먹고 오고 또 하나는 봉투에 담아주시면서 이렇게 봉지 열고 가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 아 진짜 이걸 모르는 건 진짜 다빈이 좋겠네. 황후루도 먹고 좋겠네. 지금 몇 시야? 11시 59분이야. 시차 적응을 못해서
다빈이와 함께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있어요. 얼람쌈에 짜파게티를 싸 먹겠대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엄마 예뻐. 왜 갑자기? 예쁘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야식 먹게 해줘서 그런 거지? 그냥 예뻐서 한 건데. 그래, 고마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다음에 구워 먹어. 나는 자유인이다. 아싸! 야호! 야호! 이하! 텍사스 아궁이의 혼자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끼는 라면이에요. 와이프가 배 나온다고 못 먹게 하는 라면을 맘 놓고 먹어보겠습니다. 찍다가 불었네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어젯밤에 만들어준 겉절이에요. 라면에 깍두기도 넣고 이것도 넣었어요. 이게 뭘까요? 진미 오징어예요. 넣어보세요. 맛있어요. 저녁은 홍어회예요. 그동안 냄새나서 가족들이 안 좋아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저녁으로 홍어회를 먹습니다. 보쌈을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홍어만 먹겠습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막 맛있는 거 하거나 뭐 멋있을 때 찢었다라는 표현을 쓰대요. 내가 했지만 정말 찢었다. 김치가 맛있으니 뭐 누가 해도 찢는 거지 뭐. 진짜 맛있다. 플레이팅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접 아니 프라이팬에 놓고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냐고. 이 두부 그게 걱정이에요. 아, 저걸 그냥 통째로 놓고 숟가락으로 타먹으면 되겠네. 오, 난 천재. 이렇게 놓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저 집 나무가 부러지면서 우리 드라이브에는 완전 막혔어. 야, 미리야, 너 지금 그렇게 끌 때가 아니야, 자식아. 집에 가자, 위험하다. 벼락 맞겠어. 와, 이거 대박이다.